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5명의 전문가 중에 4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셀바스 AI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사장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HD 현대일렉트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의 반도체주에 관심 가지고 있고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건설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TX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사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파월 의장 발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긴축 주기에서 금리 인상을 좀 끝났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 금리가 이제 동결은 이제 기정 좀 사실화된 부분이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사상 일단은 최고점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좋은 영향을 받아서 조금 상승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통화 정책이 일단 경제 활동을 좀 둔화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사실상 좀 불필요하다. 라는 의미로 지속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달 금리 동결 확률은 한 98%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 3월 달에 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같은 경우는 43%에서 63% 정도로 좀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 또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이슈 같은 경우에는 12일로 예정된 그 11월 CPI 지표를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둔화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상치를 좀 부합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좀 개별 테마 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번 주 만약에 지수가 상승 패턴으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로 자금 유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 대형주 위주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 중심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면서 2차 전지와 반도체 대장주, 대형주 쪽으로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자, 어떤 전략 오늘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역시 지금 제 분위기는 뭐 산타랠리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큽니다. 역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 증시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감이 계속 모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약간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한 주가의 그 전에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상승세가 약간 좀 과열된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은 좀 되긴 하지만, 근데 그게 오히려 그거 외에는 지금 시장에서 딱히 악재로 될 만한 요소가 많이 없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호재에 대한 이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 미국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 여러 가지 분위기가 지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외적인 그 전에 말씀드린 건 외적인 요소고 내적으로는 이제 수출 지표나 이런 부분이 좀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 여건은 좀 괜찮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거 외에는 특별한 큰 모멘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 주도주가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부각되기 전에 어떤 시점에서 종목들을 담아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AI 산업과 같은 IT 쪽에서의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인프라에 대한 시장에서의 글로벌 그 투자 부분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인프라 관련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셀바스 IA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기반의 필기 및 영상, 그리고 음성지능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5년간 이 챗GPT 기반의 AI, 이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 국내 1호 인공지능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음성 합성 부문에서도 일단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일단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의료기기 기업인 이 메디아나를 인수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최대 의료 AI 혁신 기업으로서의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자율주행 로봇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로봇 배송 서비스 시장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대표 자율주행 로봇 기업인 로보티즈와 AI 음성 기술 업무 협약을 좀 체결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뭐 저도 개인적으로 AI 이 챗GPT 등등 이러한 인공지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국내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 조금 독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의료기기와 로봇 쪽에도 지금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대표적으로 이제 인프라 기업 중에 그 섹터가 바로 이제 전선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북미 또 이제 중동 지역 쪽에서의 수주가 가장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나 어떤 중동 쪽에서의 이 네옴시티와 뭐 관련된 그런 투자 부분은 몇 년간에 계속 이제 모멘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H 현대 일리트를 포함한 이 어떤 이 전선, 뭐 변압기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 꾸준하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분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영업이익은 지금 이 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올해 증가하고 또 내년이 올해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죠. 지금 현재 내년까지도 봤을 때도 영업이익은 3,400억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북미 쪽에서의 수주나 이 상품이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억 불 이상의 어떤 실적에 대한 수주 뭐 이런 부분은 무난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그 전부터 좀 있었지만은 하지만 이 대선이죠. 내년에 있을 대선의 전후로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 미국 정부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지금 되고 있어서 지금 가장 북미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수혜 부분은 저는 우리나라 전력기계 업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쪽도 이상 기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는 활발하게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 알리바바 쪽에서의 법인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 좀 나왔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12만 원 이상까지도 상향을 계속하는 모습을 봤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관심 주로 알아봤는데요. 북미 지역의 인프라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